그리고 아니면 저 잔디 이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기지에 이제 저 제일 후면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연평스키장이 이제 바람산 여기 알펜시아죠. 이거는 이제 한국장 저희 너무 형부사고요. 이거 이제 겨울에 풍경입니다. 여기 앞에 목장이고 저희가 있는 집이 지금 여기 아주 위치합니다. 여기는 눈이 여기 태발 별중에서 손님이 많습니다. 분명히 적설량이 한 2-3m씩 됩니다. 그리고 모자와 품틈 이제 찍어놨고요. 이게 역시 이제 저희 굿이 제일 후면에서 찍었는데 여기 보통 이제 뉴욕 스키장 다양한 스키 스러프고 알펜시아장도 여기가 이제 올림픽을 배치할 이제 지역이죠. 직선 거리는 한 5-6km 정도. 야경은 이제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저희가 카페 거리고 이제 저희가 시내는 뭐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댄스 유니복을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이제 쓰는 거랑 똑같은 걸 구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많기 때문에 뭐 조그만 트럭 타고 보통 시골에 트럭 타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뭐 다른 승용차도 여기는 저희만 있는 게 펜션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사오신 분들이 눈에 서투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는 저희가 이 스노우몰이 다 쓰는 지역은 전국에서 이제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통 스키장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그냥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저희가 여름에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인데 산책로 역시 이제 겨울에는 스노우몰이 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제 눈썰매랑 바베큐장 그리고 이제 잔디공장 뭐 적구장 이제 이런 산책로 저희 뒤에 이제 30분서부터 4시간까지 산책로가 있고 편안한 이제 복장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영상은 있는 것 같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요즘은 카메라 워낙 좋으니까